자, 먼저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를 한번 볼게요. 다 많이들 아시는데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이 세 가지 인사는 나는 일본어를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인사예요. 자, 아침 인사는요. 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라고 읽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라고 읽어요. 자, 근데 점심 인사는요. 콘니치와 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콘니치와 라고 읽어요. 점심 인사예요. 저녁 인사는요. 건방와 라고 읽어요. 건방와.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얘를 뭐라고 읽었죠? 얘는 그대로 발음으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라고 읽었는데요. 얘는요. 콘니치와 건방 와 라고 읽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 안에 이렇게 쓰이면 원래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로 발음이 되지만 얘가 조사로 쓰일 경우는 발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일본에 나를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읽냐면요. 와따시라고 있는데요. 나는 이런 말 있죠? 그런 말 아주 많이 쓰는데요. 나는 이라고 할 때 조사 이렇게 쓸 때요. 얘는 하라고 읽지 않고요. 하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냐면 조사이기 때문에 와라고 읽어요. 그래서 와따시와 라고 읽어요.